올해가 무술년 개띠라고 그러잖아. 뭐 사람들은 무슨 황금 개띠다 이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다 떠나서 우리는 이 글자와 소리 이런 것에서 주는 그 답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지. 이 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주고, 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지? 무는 이렇게 막 무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 무성하다라는 말을, 뭐가 일이 무르익을 대로 익었다, 이런 무자야. 말하자면 그동안의 한 일들이 막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아주 무성해져서, 얼핏 생각하면 그막 흔히 자란 잡초 속에 살짝 감춰져 가지고 숨은 듯해, 일이 그래서 잘 숨겨진 듯한데, 사실은 땅에 심어 놓은 것들이 심겨진 그대로 모두 자랄 대로 다 자라나서 다 그대로 드러나. 그래 가지고 결국 어렸을 때 가라지 뽑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큰 다음에 뽑아라. 그러면은 이게 진짜 가라지인지 진짜 이게 좋은 건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력이 나타나서, 분별할 수 있게 돼서, 그거를 잘 가려내서 큰 나쁜 가라지, 응? 다 커버린 가라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가라지인지 그걸 뽑아버릴 수가 있고, 좋은 거는 이제 추수할 수가 있는 이런 때가 되는 거야. 잡초를 치게 되는 거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쳐버리게 되는 그런 해가 된다. 그래서 깨달아 알고 견주어서 밝혀내어서 옳지 않음을 잘 골라 쳐서 세상을 잘 다듬어내는 해. 이게 무술년인데, 무, 무자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술자는 무슨 뜻이냐? 술은, 이게 우리 술술 풀려나간다라고 하잖아. 그 술자야. 그런데 그 술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기술이라는 말도 술자고 예술도 술이고 술술 풀리는 것도 술이고, 그런데 그게 재주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이, 응? 재주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말해. 능력을 잘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하나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사람들, 기술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 재주꾼으로,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뭐, 모든 거를 다 알아보고, 그만큼 이제 높은 수준이 됐다는 소리지, 말하자면. 그냥 술 정도, 그냥 뭐 재주꾼이 아니라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 잘 갖춰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진짜 하게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아까 그런 걸치고 치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데에 그 속에 잡초도 들었고, 그 속에 진짜 치는 사람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술이라는 것이 되게 재미난 것이, 엉킨 실을 술술 풀어나가듯이 뭔가 절로 풀어지는 해야. 이제 두고 봐봐.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서로 명백히 하고 들춰내고, 더 재주 있는 사람, 덜 재주 있는 사람, 뭐 하여튼 재주꾼들이,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다 가라지들이 다 컸잖아. 잡초인지 진짜 나무인지 다 컸기 때문에, 커가지고 이제 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구분해가면서 명백히 서로 견주어서 그거를 아주 명백히 해내는 그런 해다. 아주 조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게 이 술자에 보면은 무자도 술자도 다이 도구라는 글씨가 들어있어. 도구, 치는 도구. 도구는 치는 거야. 가르치고 아니면은 풀을 치고. 이 옛날에 풀을 이렇게 탁탁 치는 그낫 비슷한데 큰 낫이 있거든. 그거 모양을 그대로 문뜬 글씨인데, 그게 치는 거야. 그게 친다는 것이 가르친다 하고도 된다 그랬지? 그거 가르친다는 거는 갈라서 친다. 가라지와 진짜 좋은 익은 곡식을 갈라치는 그런 해다.
이게 35번째 해야. 60갑자 중에. 35번째 해라면 2018년이고 35째 해니까 8이란 말이야. 8. 내가 8은 펼쳐지고 나눈다 그랬지.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해다. 그러면 개는 무슨 뜻이냐? 왜 개띠고 왜 무술년이 개띠인데 이 개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개는 다 개자야. 다 개자야. 개가 왜 개냐? 계략해서 뭐 대개 이러잖아? 그 개자인데 왜 강아지 개를 개라 했느냐? 개 견자가 개가 아니야. 모든 동물들을 뜻하는 거야. 모든 동물을 뜻하는 그걸 개견이라 하는데,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이게 개를 왜큰 대자 옆에다가 여기다가 딱 찍었느냐? 귀달린 모든 동물들을 말해. 그것이 개견자야. 그러면 그 개인데 그게 모두 다라는 뜻이잖아. 거의 다. 어? 그 개자는 이렇게 견주다. 빗자 밑에 백자 명백히 한다야. 견주어서 명백히 말하는 그런 해라서 이를 밝혀내는 해다. 얼굴 기술이 술술 풀려서 다 드러나는 그런 해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재주꾼이란 재주꾼 어떤 분야의 재주꾼이든지가 다 드러나서 그들이 스스로를 치든 남이 치든 어떻게 되든 다칠건 쳐지고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해. 다듬어지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도구가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글씨가 어디 있어? 그래서 다듬어져서 문은 이 속에 하나가 없잖아. 잘 다듬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로 다듬는 기술. 우리 술이고 이 문은 그게 하나로 다듬는 게 없잖아, 그치?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술이고 예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말하잖아. 그 분야에서 산을 이룬 사람들이야. 뭔가 이름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은 다 처지고 잘된 사람은 더 드러나고. 이러는 거지.